건강한 식생활 습관. 아,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다? 흔하다, 싸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것일수록 흔하게 다 공짜로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될 이유는 항산화제, 산화방지제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양소에 뭐가 균형이 맞다. 동물성 식사를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영양소의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 발암 물질의 자극을 공격을 받을 때 쉽게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갈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식이섬유라는 것이 있다. 식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 옛날에는 섬유질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부르더라고요.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거예요. 이 식이섬유, 섬유질은 여러분 이제 설거지 할 때 접시 닦을 때 뭐 써요? 스펀지 같은 거, 그렇죠? 스펀지에 이제 세제를 해가지고 거품 난 접시 닦으면 잘 닦이고 잘 씻기잖아요. 그 사실 이 육식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이 스펀지, 이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그 찌꺼기가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고 난 뒤 찌꺼기가 이 장벽에 많이 끼어요. 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에요. 장 내면이 어떻게든 이렇게 굴곡이 펼쳐가지고 많은 아주 미세한 그 찌꺼기들이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끼면 여러 가지 나쁜 세균들이 이 장 안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뭐 장 안에 있는 세균에 대해서 별로 우리 의사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장내 세균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장내 세균이 어떤 균이냐 그러면 뭐 대장균 그래서 그거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장 안에 세균들이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세균들의 그 균형이 여러 종류의 세균들의 균형이 우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대장균 그러면 끝났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유산균 뭐 먹는다 그러잖아요. 요구르트 그다 유산균 요구르트는 우유를 발효시켜가지고 유산균이 많이 자라는 거를 시큼한 거 먹는 거죠. 그 유산균이 우리 장내 세균 중에 상당히 우리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유산균이란 것을
뭐 요구르트란 걸 먹기 시작한 지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 15년?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육식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 육식을 많이 하면서 채식을 식물성 음식의 섭취가 줄어드니까 이 식이섬유가 점점 줄어들어가가지고 장 청소를 그 스펀지 역할을 해서 장 청소를 깨끗이 못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반대로 아 그 동물성 그 육식이 많아지니까 장내 세균이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산균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육식을 하면 다 장내 세균이 나빠져요. 그 이 나쁜 장내 세균들, 나쁜 균들이 많이 생겨. 그 나쁜 균들이 생겨가지고 그 육식 찌꺼기를 먹고 나쁜 물질을 생산해요. 그 나쁜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고 지방이 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이, 특히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이 많이 생산돼야 돼요. 그래서 담즙이 과잉 생산되면서, 그래서 요즘 담도암, 담낭암 이런 암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육식이 많아지면 이 단백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과량으로 섭취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암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담즙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 남아 돌아가는 담즙이 저 대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남아 돌아가는 담즙과 그 다음에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놓은 나쁜 물질들, 하고 결합해서 그 물질들이 이제 도로 우리 체내로,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가 심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이 밖으로 쑥쑥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변비가 심해지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육식을 하면서 변비가 심해지면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채식으로 바꾸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 장내 세균들이 다 좋은 세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육식을 하고 있으면 그런 나쁜 물질들이 생산된 거를 우리 몸 안에서 다시 흡수할 수가 있어요. 흡수하게 되면 뭐 겨드랑이 냄새니 구취니 이런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재흡수된 물질이 발암 물질 역할을 해서 이렇게 대장암, 직장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유방암, 무슨 폐암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오시면, 산화방지 물질도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풍부히 섭취가 되면 대변이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러면서 장 청소를 이 스폰지, 이 섬유질이 스폰지 역할을 해서 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섬유질이 대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대변에 많이 있으면 수분을 많이 함유해요. 스펀지도 여러분 꼭 짜가지고 물 속에 넣으면 어떻게? 물을 품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변 속에 섞여 있는 섬유질도 그렇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이 어떻게 돼요? 그 수분을 함유한 섬유질이 많으니까 변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그리고 변의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에 와서, 야, 이거 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루에 한 번이면 족하던 것이 두 번도 나오고, 여기 범인들이 있는 모양이야. 어떻게 보면 뭐예요? 먹은 것보다 어떻게 싸는 게더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대변에 그 부피가 아주 많아집니다. 근데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장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 한간에서는 뭐장 청소를 하는데 뭐 커피 관장을 하라든가 레몬 관장을 하란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거를 자꾸 하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그 장 청소는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청소가 너무 잘 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방구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방구쟁이들이 있는 모양.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옛날에 육식을 할 때,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제 장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했다. 그러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찌꺼레기가 없어지잖아요. 왜?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자꾸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육식 찌꺼레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살고 있었던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섬유 자체를 분해해서 이 식이섬유도 원래 이 식이섬유도 화학 구조상으로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 나쁜 장내 세균이 살라고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당분을 섭취하려고 그러죠. 그 과정에서 이제 탄산가스가 발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라 그러는데 대변의 양도 많아지고 부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방구도 잘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뉴스타트 그거를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러는데 뉴스타트 방구하고 육식 방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뉴스타트 방구는 그러니까 무슨 가스 방구예요? 탄산가스 방구예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나쁜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리는 크죠. 뿡 하고 어떤 때는 산책 간다고 걸어가 한갑자 뿡뿡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뉴스타트 방구도 사라져. 그래서
근데 이제 육식방구는 소리는 작지만은 냄새가 고약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고약한 냄새 나는 방구는 아주 나쁜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뭐 뉴스탓 방구는 그냥 탄산가스 방구니까 마음 놓고 뿡뿡 끼세요. 이렇게 있으면, 옆에 분들이 그냥, 아이, 기분 시원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식이섬유 하나, 그 다음에 채식이라야만, 뭐가 풍부히 들어있다? 그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다. 그 다음에 채식을 해야만 영양소 균형이 딱 맞다. 그리고 채식을 해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다. 그것만 확실하게. 그래서 누가 왜 채식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1, 2, 3 해서 딱 얘기해버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채식의 중요성은 거기서 대충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땡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 지아탄친이라는 이런 색깔의 색소인 그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왠지 자꾸 이런 음식이 어떻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상구 박사가 의사지만은 의사인 저 자신도 저에게 지금 제 몸 안에 정확하게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필요한 줄을 몰라요. 알 도리가 없어. 영양학 박사라도 몰라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나에게 가장 지금 아주 필요한 어떤 특별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내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섭취를 하게 될까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아프리카에 요즘 기린은 키가 큰 그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를 이렇게 훑어먹고 삽니다. 아시겠죠?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린들이 이 아주 불편한 자세로 얼마나 불편해 앞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아주 불편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거는 기린이 물 마실 때나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이 물이 아니고 뭘 먹어요? 뼈를 먹어요. 네. 이런 이상한 상황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린들이 왜 저렇게 뼈를 먹지? 저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린들이 지금 이렇게 뼈를 먹는 이유는 뭘까요? 뼈가 굉장히 뭐요? 땡긴다, 그래요. 얼마나 땡기면 옛날에는 별로 먹어보지도 않았던 뼈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뼈를 먹겠냐.
그러면 뼈가 땡긴다면 이 기린의 몸속에 지금 이 뼈 속에 있는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인 성분과 그 다음에 칼슘 성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생각에 저 기린들이 인과 칼슘이 부족한 모양인가? 이 기린들이 자기 몸에 인,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 처지나 인, 기린 처지나 꼭 같아요.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 칼슘 성분이 든 음식을 땡기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땡기게 해서 그거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땡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세포에 우리 사람의 뇌세포도 그렇고 이 동물들 기린은 물론 뇌세포에 이 NPY, 예,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이 NPY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이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면서 땡기고. 그래서 기린이 한 번도 옛날에 뼈를 먹어본 일이 없는데 지나가면서 뼈를 보니까 막 땡겨.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의 신호를 기린의 뇌세포에 보내가지고 이 NPY를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켜주면 NPY가 생산이 돼. 생산이 되면 난데없이 저렇게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린 보고 뼈 먹어 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기린에게 뼈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박수!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주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과학자다 이 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누구나 필요해요, 안 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러나 이 생물학적 차원, 이 유전자학적 차원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기 이 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우리의 각종 유전자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땡겨야 되고 또 그것을 그 땡기는 대로 먹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피를 뽑아보니까 이거 먹는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실제로 피 속에 인 성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자야.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유전자를 시시각각 조절해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생겨 있는
암세포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다 죽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가 아니라 누가 의사요? 하나님이 의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 출애굽기 15장. 나는 너희를 뭐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기 치료하는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치유라고 번역해요. 옳은 번역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질병을 낫게 하는 건데 질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뭐예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그 우리가 생명 또는 생기라고 부르는 그 영적 에너지만 우리의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는 치유하지 못하고 의사는 기껏 해봐야 뭐밖에 못해요? 치료 밖에 못합니다. 아, 혈압약 만들어가지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해서 증세치료만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지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를 치유하는 것은 어떤 의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치유되는데 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될 때 나는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학을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하면서 그럼 엄마 돈이나 벌어가지고 술이나 먹고 하여튼 막 화롭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대. 이것 봐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무엇으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어디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딱 우리가 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공부를 해 보니까 딱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공급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기린들을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놀랍게도 피 속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부족해졌을까? 지금 학설은 그 지중해 건너편에 그 유럽 공업지대에서 이제 그 이제 그 그 오염된 공기가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산성비가 자꾸 내려 산성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 산성비가 많을 거 그래서 남산에는 뭐 낙엽이 안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 서울의 공기가 너무 나쁜데 거기서 비가 오면 그게 다 산성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벌레나 이런 것도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산성비가 오면 그 토양 속에 녹아 있는 석회질인 성분들이 다 씻겨 나기 때문에 기린들이 먹는 이 나무 잎사귀에 이 그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환경을 자꾸 파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되게 바빠졌어. 세상에 기린을 뼈를 먹여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NP 기린의 뇌세포 속에는 그 NPY 생산을 하는 유전자를 켜주시면 NPY가 생산이 되면 기린은 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고 의학적으로 이 기린들도 어떻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계에 아주 많이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나온 그 특집 기사인데 아프리카의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이제 주로 원숭이들은 주식이 과일하고 이제 나무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해가지고 매일 안 먹는데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데 이거. 그런데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산 아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가지고 뭐 하러 가냐 하면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보세요 이 두 마리 원숭이가 이 꼬랑지 원숭이 귀 눈 원숭이 들어와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그 숯 먹으러 오는 거야. 뭐 먹었을 때? 아까 그 잎사귀 먹으면. 다른 때는 절대 숯 안 먹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모캄바 잎사귀라 그러는데, 이 모캄바만 먹었다 하면 원숭이들이 숯 먹으러 가는 거야. 숯 생각이 나는 거야. 숯이 땡겨. 왜 숯이 땡길까? 왜 저 잎사귀만 먹으면 숯이 땡길까? 숯은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 요거 먹을 때만 숯을 찾으러 가는 거 보니까 요 잎사귀에, 목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잎사귀를 수집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독이 있어. 그러면 뭐 그거를 원숭이들이 미리 알겠어요? 그럼 원숭이들이
이상구 박사 뭐 강의 테프 들어봤나?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 잎사귀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면 이게 있는 곳에 가서 이 잎사귀를 먹어야지. 왜?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먹고 보니까 이 잎사귀 속에는 또 다른 독소가 있어. 그럼 그 독소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숭이들이 아 독소가 있을 때는 수첩 먹어야 되는데. 원숭이들은 그 몰라요. 어? 그거는 누구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 그래서 원숭이들로 하여금 이 잎사귀를 먹고 싶어 하게 해주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이거를 먹고 나면 이 잎사귀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기 위하여 숯도 땡기게 해줘. 하나님 바빠요. 네. 그래서 이런 일 하시는 분이 하나님. 네.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야 이게 수천 먹게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건강식을 할 때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고기 육식, 동물성 음식이 자꾸 땡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제,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생선이 땡기지? 고기가 땡기지? 그럴 때는 조금 먹어줘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나를 그런 땡기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렇죠? 생기라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술 생각이 난다. 그 술이 들어오면 내 T세포를 죽여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악령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 부정적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저 부정적 생각 나쁜 생각이, 그 사각이 자꾸 들어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예. 그 다음에 자꾸 짜고 매운 거 뭐 또 땡기기 시작하고 나쁜 것만 땡겨요. 그 나쁜 음식, 내 몸에 나쁜 음식만 자꾸 땡길 때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악령에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로서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성령에게 도움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이렇게 보면 압니다. 악령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벌써 눈이 흐릿해요. 눈에 힘이 없어 빠져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탁 듣고, 야, 그렇구나, 맞았어. 그럴 때는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자신이 봐도, 내가 지금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가 거울을 봐도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우리가 절제를 한다 할 때 여러분 밥을 떨 때도
그 제가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하면, 제가 최근에 이 오늘 빨간 김치가 안 나왔죠. 그렇죠? 어제도 그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제가 김치를 먹어 보니까 너무 시고 너무 짜. 그런데 막 그 김치가 막 그렇게 잘 팔린다네. 그래서 그거 일단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막 그렇게 잘 팔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짜고 맵고 신거 너무 많이 막 먹지 마세요. 적당히. 그 저는 김치 갖고 갈때 조금밖에 안 갖고 갑니다. 그거를 막 그렇게 막 많이 갖고 갈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많아 많아. 그래서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밥을 뜰 때도 너무 많이 뜨면 그 성령이 너무 많이 뜬 거 아니야? 하고 꼭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또 먹어보면 이제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누군가가 뭐라 그래요? 이제 수저 놓지. 그만 먹으면 좋겠다. 저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상구야, 이제 요 정도면 됐어. 그만 먹는 게 좋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좀 먹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제가 거부해 버리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더 먹어 버리면 꼭 뭐예요? 아, 그때 그만 먹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안 댕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먹는 양 얼마를 얼마만큼 그거를 다 절제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왜?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제,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우수한 건강한 식생활은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성령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식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계란 이야기인데 저도 계란을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왜?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뭐 계란 먹을 때는 뭐 노른자 빼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 계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나 이 호주가 이게 건강에 굉장히 그 호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호주의 그 건강식품이 유명한 건강식품이 있죠. 그래서 호주 그 의약협회에서도 계란을 한 개씩 일주일에 뭐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다. 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계란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부터 계란을 조금씩 먹고, 아, 맛있어. 그러니까 계란은 막 그 정도 여러분 잡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기가 땡기면 육식이 땡기면 제일 이제 그 이제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 소고기보다는 생선, 이제 그 생선이 이제 지방질도 지방 함량도 낮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함량도 생선이 낮고 또 담백하고 이제 그런데, 근데 생선 중에도 여러분 그 그 생선 중에도 어떤 생선이 제일 건강하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과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여기 이제,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그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 자꾸 반복해서 아주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시체를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 해물을 따져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대부분의 해물은 다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거. 전복, 굴. 굴은 보니까 굉장히 나쁘더구만요. 제가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다가 지금 일본이 작년에 못한 올림픽을 올해 하느냐 마느냐 이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하는 경기 있잖아요. 조정 경기, 뭐, 이 수상에서. 그 동경 그 많이 바닷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대요.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데 이렇게 많이 이래서 바다가 육지로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막,
균들이 대장균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똥 냄새도 나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동경 바다가. 그래가지고 외국 선수들이 와서 수영을 한번 해보고 막 질급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러면 이 물에서 하는 경기는 한국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막 그건 또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굴을 양식하면 된대, 굴. 그래서 바닷물 속에 굴이 많이 들어붙도록 해가지고 촤악 그걸 막 꽤. 그러니까 굴은 진짜 더러운 것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굴 그런 거 그러니까 조개 종류, 새우 종류 이게 다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모두 다 청소부야. 그런 건 정말 나쁜 말. 그래서 저는 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생선 중에 여러분이 좀 마음 놓고 잡실 수 있는 것은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뱀장어 그러면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비늘은 없어요. 그래서 오징어 뭐 이런 것도 아주 나쁘대. 청소부들이래. 그러니까 결국 몇 가지 안 돼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하는 것은 보면 조기, 우럭, 뭐 돔, 연어, 뭐 대충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다 깊은 바다에서 사는 것들이에요. 청소부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연어를 참 좋아했는데 연어가 참 연어를 좋아했는데. 세상에 이제는 연어도 양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노르웨이산 연어를 찾아서 이제 노르웨이산 연어 같으면 노르웨이는 청정 지역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그렇게 인공적으로 키우네요. 그래가지고 형편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래스카 연어로 옮겨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음식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즐기다 보면. 이런 동물성 음식이 땡기는 때가 막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럴 때는 조금씩 이렇게, 먹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뉴 스타트를 생각하면 뉴 스타트가 안 돼요. 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됐어. 고기 먹을 자유도 빼앗겼어. 이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따, 술도 한잔 못하게 생겼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뉴 스타트를 하니까 드디어 내가 술로부터 해방되는구나. 특히 삼겹살로부터 해방이 되는구나. 내가 삼겹살의 노예로 살다가, 삼겹살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야, 뉴 스타트 와서 이제 먹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네? 그러면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된다. 드디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조류, 새들 중에는, 뭐를 먹지 마라? 독수리, 바다수리, 물수리, 이런 솔개, 이런 육식하는,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희들에게 해로운 거니까 먹지 말라. 라는 말은 사실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독수리 고기는 안 좋지?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이 발암 물질 중에,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발암 물질이 뭐 수없이 많죠. 수백 가지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발암 물질 중에 가장 지독한 발암 물질을,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아주 암을 잘 일으켜요.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은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질산염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고 하면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이 질산염을 소금에 절이면 아질산염이 돼요. 그 아질산염이 아민하고 합하면 아질산 아민이 된다. 그럼 질산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채소로부터 와요. 모든 채소. 그래서 질산염만으로는 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무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그러니까 채소 절인 거.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절인 채소, 김치죠 뭐. 그렇죠? 이 절인 채소를 많이 먹죠. 일본 사람들하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이 아질산 아민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암에 많이 걸리는데, 이 아민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해물로부터 와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아질산 아민이 제일 많은 음식이겠어? 김치가 채소를 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질산 아민이, 아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은 뭐는 없어? 아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질산 아민이 김치치고 해물을 넣은 김치. 이게 이제 부산 김치야, 아시겠죠? 젓갈 김치. 이제 이렇게 되면
온갖 해물을 다 넣어서 이제 김치를 만든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잘 먹는 그 젓갈 김치는 아질산 아민이 풍부해서 그 아질산 아민 때문에 식도암, 위암, 간암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민이 제일 많은 해물이 어떤 해물이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징어가 제일 많아. 그 아민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 이렇게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 새우 꼬릿꼬릿해요, 안 해요? 이제 게 이런 종류. 그리고 이제 어떤 해물이 아민이 제일 낮으냐 하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해물이 제일 아민 함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참 놀라워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굴도 넣고 갈치도 넣고 뭐 꼴뚜기도 넣고 뭐 이러면 다. 그래서 이 조기하고 오징어하고 아민 함량을 비교를 해 보니까 오징어가 20배가 더 많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더라고 그럽니까? 지겨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고기는 막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막 그러지 말고 아하. 내가 좀 필요할 때가 뭔가 동물성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땡기게 하시구나. 그래서 예, 조금 먹겠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하시라.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재미없어요, 뉴스타트가.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다면 뉴스타트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야 지속성이 있고 잘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할 얘기는 훨씬 더 많지만, 뭐, 자질구레한 얘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입하신 저 DNA 책 2권에 이제 이런 음식에 관한 얘기들이 자주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시고,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강의를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